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Can fly.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슬쌤입니다. Can, can't. Can, can't. 여러분 어떤 게 can이고 어떤 게 can't인지 구분 가시나요? 이 can하고 can't가 진짜 구분짓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와 같이 오늘은 이 구분짓기 어려운 can, can't 이거를 정확히 구분짓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I can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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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 do it 이라고 했다가 맨 마지막에 I can do it 이라고 그랬죠? 거의 비슷비슷해요. 자, 어쨌거나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나 할 수 있다 라고 했다가 맨 마지막에 I can do it. I can do it. T 발음이 거의 안 나고요. 약간 쥐어짜는 듯한 발음을 했는데요. Can. Can.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T 발음이 안 나고 약간 쥐어짜는 듯한 발음. Can. Can. 이렇게 발음했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했다가 맨 마지막에 I can't do it. I can't do it. 이런 식으로 나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정말 헷갈립니다. 그럼 I can't do it. 맨 마지막 끝난 거. 이 can 부분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I can't fly. I can't fly. I can't fly. 자, 들어보셨나요? I can't fly. 여기에서도 T가 거의 발음이 안 되고요. can, 약간 쥐어짜는 듯한 발음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can하고 can't 구분짓기 진짜 어려운 이유가 T 발음이 명확히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네이티브가 실질적으로 일상회화에서 얘기할 때는 심지어는 이 만화영화 성우 발음인데 근데도 T 발음을 세게 안 해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can하고 can't 구분짓는 법을 저희가 크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건데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NT로 끝나는 부정형, 뭐 부정형은 다 축약되면 NT로 끝나잖아요. NT로 끝나는 부정형에서 마지막 T 발음은 아주 약하게 발음됩니다. 이거는 발음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네이티브도 원어민들도요. can하고 can't를 구분짓지는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게 거의 미묘하니까. 하지만 맥락상 구분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can하고 can't 외에도요. NT로 끝나는 부정형 또 뭐가 있냐? 뭐 이런 것도 있죠. 하지마, don't 이런 식으로 또는 is not의 줄임말 isn't 이런 식으로 NT로 끝나는 부정형은요 거의 T 발음이 세게 나지 않는데요 is not의 줄임말인 isn't 또는 do not의 줄임말인 don't 이런 거는 사실 구분짓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can하고 can't는 발음도 비슷하기 때문에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can 할 수 있다는 그냥 can이라고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can 하지만 할 수 없다 이거는 can't가 아니라 can't T 발음이 날랑말랑해요. 진짜 혀만 탁 쳐주고 끝내줘야 돼요. 다시 같이 can't 자 그럼 저희가 같이 한번 예문을 들어볼 건데요. I can go. 나 갈 수 있어. I can go. I can go. can 발음이 그냥 살짝 나고 넘어가는 거예요. 또는 네이티브가 빨리 발음할 땐 I can go. I can go. 큰 발음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게 부정문으로 들어갈 때는요. 조금 더 그 부정문 뉘앙스 요거를 좀 크게 읽어줘요. can't 이런 식으로. I can't go. I can't go. 나 못 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can하고 can't하고 구분짓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떤 발음을 크게 읽는가? 요거를 잘 들어보시면 돼요. 나 갈 수 있어. can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뒤에 나오는 본동사인 go가 크게 읽힙니다. I can go. I can go. 이런 식으로 can 발음은 줄어들고 뒤에 있는 go가 크게 읽혀요. 하지만 못해. 못한다고 할 때는 이 못에 강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이티브가 발음할 때 can't 요 부분을 크게 읽고요. 뒤에 있는 동사는 조금 줄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I can't go. I can't go.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저희가 이론상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론상은 can은 can으로도 발음하고 빨리 발음할 땐 can 이렇게도 발음하는구나. 또 can apostrophe t는 can't
또는 뭐 can't 이런 식으로 T 발음이 조금밖에 안 나는 거구나. 이걸 이론상으로 정리해 봤는데 저희가 이두 가지가 나온 영상을 다양하게 봐보면서 듣고 내뱉어 보겠습니다. No, I can't. No, I can't. No, I can't. No, I can't. 자, 뭐라 그랬을까요? No, I can't. No, I can't. 라 그랬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No, I can't. No, I can't. 여러분, T 발음 거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I can't, I can't 이거를 기대하시면 그건 그냥 영원히 안 들립니다. 그런 발음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못해. No, I can't. No, I can't. 이런 식으로 약간 쥐어짜는 듯이 발음하고 T만 살짝 발음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No, I can't. No, I can't. 나 못해. 자, 그럼 그 다음 예문 들어보겠습니다. Can인지 can't인지 잘 들어보세요. 근데 can't란 발음은 존재하지 않고 can't. Can you help clean th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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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라고 했었나요? Can you help clean the house? Can you help clean the house? 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Can you help clean the house? Can you help clean the house? 라고 그랬으니까 집을 내가 좀 치우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어? 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물론 can의 발음도 중요하지만 help, 이 도와주다의 help의 발음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왠지 help라고 하면 제가 방금 발음한 것처럼 help me 라고 하고 싶은데 네이티브는 절대로 그렇게 발음하지 않거든요. help. Help 이런 식으로 끝자음을 세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can't에서의 T 발음, 맨 마지막 자음도 세게 발음되지 않은 것처럼 help에서의 맨 마지막인 P 발음도 세게 발음이 안 돼요. 근데 help는 우리가 기본적인 동사니까 정확히 발음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Can you help? Can you help? 다시 같이 따라해볼게요. Can you help clean the house? Can you help clean the house? 저 집을 청소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 라 그랬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 Yes, I can. Yes, I can. Yes, I can. Yes, I can. 자, 뭐라 그랬나요? Yes, I can. 이라 그랬죠? 아니, 당연히 집 치우는데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래 라고 해야지 뭐 누가 못 도와준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Yes, I can. 이라 그랬습니다. 자, 뒤에 T 발음 안 되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Yes, I can. Yes, I can. 그거 도와줄게. Yes, I can. 자, 그 다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Again, you can't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Again, you can't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Again, you can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Again, you can't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자, 뭐라 그랬을까요? Again, you can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You can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스티브 잡스가 쥐어짜는 듯이 발음했어요. Can't. Again, you can't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Again, you can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자, 그래서 again 다시 말씀드리지만, you can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우리가 미래에 도움이 될 거라고 모든 걸 예측하면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connect the dots라고 하면 점선이 다 모여가지고 선이 되듯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면서 아 내가 지금 시험스쿨에서 구술생과 열심히 공부하는 게 1년 8개월이 지나고 나서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다 예측하면서 모든 걸할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지금 잘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언젠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야 한대요. 여러분 저와 지금 이 can't 공부한 거 언젠간 반드시 도움 될 겁니다. 자, 어쨌거나 again 다시 말씀드리지만 You can't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You can't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미래를 예측하면서 모든 행동들을 할수 없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You can't connect. 뭐라고요? You can't connect. 한번 더. You can't connect. 여러분, 발음이란 게참 신기한 게요. 입에 딱한 번만 적응이 되면 오히려 can't라고 하는 게 되게 부자연스러우실 거예요. You can't connect. You can't connect.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You cannot drop out of school and just drop into a good job. You cannot drop out of school and just drop into a good job. You cannot drop out of school
and just drop into a good job. You cannot drop out of school and just drop into a good job. 자, 뭐라 그랬나요? You cannot drop out of school and just drop into a good job 이라 그랬죠? So you cannot, you cannot. 여기에서는 친절하게 오바마 대통령이 cannot 이라고 풀어서 발음해 주셨습니다. So 당신은 뭐뭐 할 수 없을 거래요. Drop out of school 이라고 하면 학교를 그만두고. So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학생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얘기하신 건데요. You cannot drop out of school. 그냥 학교를 그만두고. And just drop into a good job. Just drop into a good job. 그냥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교육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cannot 이렇게 똑바로 발음해 주셨는데 이건 신기하게도 강조할 때는 따로따로 쓰이고 쓰이기도 하지만 보통 회화에서는 붙어서 쓰기도 해요. C-A-N 바로 이어서 띄지 않고 N-O-T 이렇게 나오더라도 내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cannot 또는 cannot. cannot.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ou cannot drop out of school and just drop into a good job. You cannot drop out of school. 학교를 그냥 내가 때려치고 and just drop into a good job. 그냥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발음 무진장 정확하시죠? school, school, she wants school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 또 이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다음 문장까지 들어볼게요. You've got to train for it and work for it and learn for it. 자, 여기는 can하고 can't가 안 나왔는데요. 자, 뭐라 그랬냐? You've got to train for it and work for it and learn for it. 이라 그랬으니까 have got to 요거 줄여서 그냥 you've got to 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뭐 해야만 한대요. 뭘 해야만 하냐면 train for it 열심히 또 훈련하고 work for it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and learn for it 배워야 한다는 거죠. 성공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train 훈련도 하고 work 일도 해야 되고 learn 배우기도 해야 한대요. 어쨌거나 저희가 오늘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can, can't, can, can't 이거 구분 짓는 거 같이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NT로 끝나는 N apostrophe T로 끝나는 부정형에서 마지막 T 발음은 약하게 발음한다. 절대로 can't 이거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존재하지 않는 발음입니다. can't, can't 해볼까요? can't. can't 이렇게 약하게 발음해 주셔야 합니다. So C-A-M 이건 쉬워요. can 하지만 할 수 없어는 can't. can't.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나 갈 수 있어. 이건 어떻게 읽어요? I can go. 같이 읽어볼까요? I can go. 또는 빨리 발음하면 큰 발음이 날 수 있어요. I can go. I can go. 여기에서는 go를 크게 읽어줘야 돼요. 나 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나 못 가요. 그때는 can't 이 못 간다는 걸 강조해서 I can't go. I can't go. 읽어볼까요? I can't go. I can't go. 나 못 가. 그래서 어떤 단어를 크게 읽는가 이것도 잘 구분 지으시면요. 더 can인지 can't인지 잘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우리 이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